5분 뚝딱절하게 김필영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랍에미레이트의 만수르처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인도의 불가촉 천민처럼 흙수저를 물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스칼렛 요한슨처럼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겸손한 외모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메시와 같이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중간한 찌질이로 살아갑니다. 만수르와 같이 금수저를 물고, 스칼렛 요한슨과 같이 그림 같은 외모를 가지며, 메시와 같이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죠. 반면에 흙수저를 물고 겸손한 외모에 어중간한 찌질이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나죠.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부자의 돈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할까요? 그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냥 냅두는 것이 옳을까요? 이것이 바로 현대 정치 철학의 핫 이슈인 정의의 문제인데요. 10여 년 전에 출판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문제이기도 합니다. 크게 보면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롤스, 노직, 왈처의 입장입니다. 샌델은 왈처의 입장과 비슷한데요. 재밌는 점은 이네 사람 모두 하버드 대학 교수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지에 대한 이세 사람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롤스는 거의 일생 동안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천착한 미국의 정치 철학자입니다. 그는 아주 재밌는 사고 실험을 하나 제시했는데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죠. 만수르, 스칼렛 요한슨, 메시, 불가촉 천민, 겸손이, 찌질이 이렇게 여섯 명이 앞으로 자신들이 살게 될 국가의 사회 제도를 만든다고 합시다. 소득에 따른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파트 보유세를 얼마로 할 것인가, 복지기금은 또 얼마나 운영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고 합시다. 만수르, 스칼렛 요한슨, 메시와 같은 부자들은 아마도 야 부자들이 그냥 부자가 된지 아냐?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라고 하면서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매기는데 대체로 반대를 하겠죠. 반면 불가촉 천민, 겸손이, 찌질이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야 니들이 잘나서 부자 됐냐? 아버지 잘 만나서 운이 좋아서 시대를 잘 타고났기 때문에 부자가 됐지. 라고 하면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이들 사이의 합의는 아마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이들이 모두 죽어서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태어날 국가의 사회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토론을 다시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좀 다른데요. 누가 만수르로 태어나고 누가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날지, 누가 스칼렛 요한슨으로 태어나고 누가 겸손이로 태어날지, 누가 메시로 태어나고 누가 찌질이로 태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랜덤이에요. 자, 이때부터 만수르, 스칼렛 요한슨, 메시의 머리는 복잡해질 겁니다. 이들이 이전 세상의 자신들처럼 태어날 확률은 0.00001%도 안 되는 겁니다. 운이 좋아야 평범하게 살거나 아니면 인도의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팔레스타인 폭격 속에서 태어날 확률도 아주 높은 겁니다. 전생에서는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다시 태어날 세상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살게 될지 알수 없는 겁니다. 자, 인간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즉, 인간은 자신에게 무엇이 유리한지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만수르, 스칼렛 요한슨, 메시 입장은 달라집니다. 부자는 당연히 세금을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들은 다음 세상에서의 사회 제도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게 될 겁니다. 롤스는 이러한 사고 실험을 무지의 베일이라고 합니다. 무지의 베일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다음 세상에서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무지의 베일 상황에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다음 생에서 살게 될 사회 제도에 대해서 쉽게 합의에 이를 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모두가 합의하는 원칙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섯 사람은 어떤 원칙에 합의를 하게 될까요? 제1원칙, 자유의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집회의 자유, 선거의 자유 등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자유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롤스의 기본적인 입장은 자유주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자유를 가진다는 점에서 평등하다고 할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럴 수 없죠. 금수저가 있으면 흙수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 불평등은 불가피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듯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회가 정의로울 수 있나요? 롤스는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2원칙만 지켜진다면 경제적으로는 불평등하지만 정의로운 사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제2원칙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회 균등의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만수르건 불가촉 천민이건 간에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차등의 원칙인데요.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회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거죠. 롤스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불가피하지만 복지의 확대와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해서 정의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입장을 복지 국가형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노직은 롤스에 반대합니다. 노직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인데요. 내 돈을 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놓아야 하냐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번 과정이 정당하다면 내 돈을 내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롤스는 부자들이 단지 돈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과정을 보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번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으로 내라는 것은 결국 나한테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만큼 더 많은 시간에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직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렇듯 노직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소유권을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주지 않으면 사회의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유권을 확실히 보장해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경찰과 군대로 하여금 개인의 소유권을 지켜주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국가는 이러한 최소한의 것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노직의 이러한 입장을 자유주의, 리버럴리즘과 구별하여 자유지상주의, 리버터리아니즘이라고 합니다. 극단적인 형태의 자유주의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유지상주의의 지상명제는 이겁니다. 내 돈만 건드리지 않으면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해도 정의롭다. 이번엔 왈처에 대해서 봅시다. 왈처도 노직과 마찬가지로 롤스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신의 정치 철학을 시작합니다. 롤스에 대한 왈처의 비판은 왜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냐는 겁니다. 롤스는 돈의 분배가 제대로 되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처럼 말하는데 세상에는 돈 말고도 다양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경제에도 가치가 있고 정치에도 가치가 있죠. 문화에도 가치가 있고 종교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경제 영역에서는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면 되고, 정치 영역에서는 당연히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돼요. 문화 영역에서는 영화를 잘 만들고 소설을 잘 쓰는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면 되고, 종교의 영역에서는 도덕성이 높고 신심이 강한 사람이 종교 지도자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죠? 현실 세계에서는 돈이 많으면 정치 권력도 가지고, 돈이 많으면 문화 권력도 가져요. 그리고 일부이겠지만 돈이 많으면 교회나 사찰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걸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것만으로 만족하고 정치가는 권력을 가진 것만으로 만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술인이 문화에 영향력을 미치고 종교 지도자가 종교를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국가는 돈 많은 특정 사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한 가치들을 전방위적으로 소유하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가치들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까요?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지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치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역사적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가치가 형성되어 온 공동체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입장을 공동체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롤스, 노직, 왈처, 이 세 사람의 관심은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롤스의 입장은 세상이 불평등한 걸 할 수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다 많은 분배를 한다면 그나마 정의로울 수 있다는 거였죠. 이러한 입장을 복지국가형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직의 입장은 간단히 말해서 내돈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거죠. 이러한 입장을 자유지상주의라고 합니다. 왈처의 입장은 세상에 다양한 가치들이 있는데 왜 돈을 분배할 생각만 하냐는 겁니다. 문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가치들을 독점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입장을 공동체주의라고 합니다. 롤스와 노직의 공통점은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 두 사람 모두 개인의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롤스는 개인의 평등권과 복지권을 강조했고, 노직은 개인의 소유권을 강조했죠. 둘째, 두 사람 모두 절차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롤스는 무죄 배일 절차만 거치면 정의로운 분배 기준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고, 노직은 돈을 가지게 된 절차만 정당하다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셋째, 보편적인 정의를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이 제시한 정의는 미국에서도 정의이고 한국에서도 정의이며 아마존 정글 부족마을에서도 정의라는 겁니다. 롤스와 왈처의 공통점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 두 사람 모두 평등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롤스는 세상이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복지와 균등한 기회를 통해서 그나마 그 격차를 줄여보자는 것이었고, 왈처는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 막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좀 골고루 분배하자는 거죠. 둘째, 두 사람 모두 큰 정부를 강조했습니다. 골고루 분배하려면 복지 제도를 강화시켜야 하고, 그러려면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거죠. 노직과 왈처의 공통점은 사실 선명한 건 아니지만 역사적 과정을 중요하게 보았다는 점입니다. 노직은 개인의 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의 부가 되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고, 왈처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가치가 형성되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국가형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인으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있고, 자유지상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인으로는 도널드 트럼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인으로는 버니 샌더스를 들 수 있겠죠. 트럼프는 우파, 샌더스는 좌파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바마는 약간 애매한데, 트럼프의 기준으로 보면 왼쪽에 있는 정치인이고, 유럽의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보면 약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죠. 롤스는 스칼렛 요한슨의 외모, 메시의 재능, 스티브 잡스의 세상을 바꾸는 능력, 일론 머스크의 상상력, 이런 것들은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사회적 자산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칼렛 요한슨이 아마존 정글에서 태어났다면 이상한 외모에 놀림을 받았을 것이고, 메시는 달리기 잘한다고 맨날 사냥만 했을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또라이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일론 머스크는 아마 정신병원에 잡혀 들어갔겠죠. 그래서 롤스의 주장은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제때 제 위치에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운이 좋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롤스는 이들의 자산이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사회적 자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은 늘상 자신들이 성공한 이유는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한 이유는 아마 그러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